저는 건강에는 특별히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8월 아이고야, 달에 연세가 제일 있으신 분이 건강에 문제가 없대. 이분이 진짜 다 바뀌었네, 그냥. 여기 오실 땐 조금 여기저기 조금 안 좋으셨잖아. 우리 학교 들어오실 때는, 그죠? 응. 야, 되게 건강해지셨구나. 응, 그래요. 8월 달에는 저쪽 영암에 가서 설교를 했고, 9월 말에는 목포에 가서 또 설교를 했고, 10월 첫 주, 아유, 요즘 뭐 그냥 분강사로 막 불려다니셨냐고 바쁘셔, 그냥. 군산에 가서 또 설교했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부탁을 받아왔습니다. 예. 아주 뭐 빵빵하시네. 지금 이제 은퇴하신 거잖아. 이제는 예. 은퇴가 없네. 이제 더 바쁘시네. 저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한 보름 정도 스리랑카 선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외국까지 가시고. 아. 그리고 또 지금 출소하는 교회에서는 대예배 마치면은 늘 매주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 너무 기뻐요. 여기 소재학교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확 생겨가지고 더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무엇보다 기쁩니다. 저는 진짜 모든 사람이 저처럼 되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미랄 두레 학교가 대안 학교인데 거기에 지금 교장을 하고 있거든요. 와, 교장하고 학생들이 배워서.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교장인데? 잘 돼야지, 당연히. 하늘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장인데 다른 학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리고 학생들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 이 교장이 살아있잖아. 그리고 권위로 막 크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하는데 이런 학생이 늘어나지. 프리퀀시가 좋은데. 예. 지금 학부형들이 요청하기를 우리 사회가 지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런 지금 게 이슈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그쵸? 너무 슬퍼. 아이들과 지금 학부형들에게 그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성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성교육을 잘할수 있는 성경적으로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는가 싶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리 졸업한 분 중에서 그 성격 잘 가르치는 분 계세요. 그분도 아, 불려다녀요.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시면서 더 활성화돼 갖고 막 불려다녀요. 그전엔 불려다니지 않았는데 여기에 우리 10기인가 했어요. 그리고 막 불려다니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형제님은 소중하셔서 제가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학교 때부터 계속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서 그걸 풀어내면서 지금 더 활성화가 돼서 계속 극대화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순수하고 잘 봐주시는데 제가 정말 광주 갔다 형제님 뽑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원래 나이를 66세까지 딱 했잖아요. 형제님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70까지 형제님 뽑느냐고. 내가 형제님을 딱본 순간 저분은 다시 새로운 인생 사겠다. 여기 들어오시면. 딱 그게 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이 신경 안 쓰고 뽑아버렸잖아. 내 진짜 형제님을 뽑은 건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형제님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나이가 더 젊은 청년으로 될 거예요.